드리겠습니다. 자, 90기의 명수 이승섭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섭니다. 이승섭 잡았다. 이승섭 성공했습니다. 자, 백승일 이승섭 등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퍼스 퀴즈가 나오겠습니다. 78, 70. 자, 앞쪽에는 이승섭 도전 102. 상당 구름 날기. 자, 보트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사후가 구름 날기 경사로 45도 출발했습니다. 이승삼 백승일. 자, 안정된 자세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승삼의 멱살을 잡았어요. 백승일. 자, 올라갑니다. 백승일. 준비하면서. 자, 이게 허쌤 퀴즈. 허쌤 퀴즈. 정답은 108점입니다. 드디어 마이보던 미션 브릿지에 왔습니다. 자, 이승삼 감독이 자, 슈퍼바이크 끌어진 다리를 연결하고 있고요. 백승일 출발했습니다. 백승일 건넌다. 간다. 백승일 간다. 간다. 백승일 간다. 간다. 백승일 갔습니다. 간다. 백승일 간다. 간다. 백승일 갔습니다. 자, 백승일 서핑볼에서 팔이 빠지면서 실패. 자식아, 아니 스승을 뒤에 놓고 혼자 간. 아니 지금에서 반이 너무 빠르잖아. 스승 다 했습니다. 다음 기회 한번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경험했습니다. 아프다 까봐라. 오늘 우리 시즌 대 선배님하고 정말 이 자리 같이 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다음에 이번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정말 우승을 한번 꼭 한번 해보십니다. 너무 즐거워.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씨, 승리합니다. 한지현 씨, 한상윤 씨. 자신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점핑볼만 잘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볼. 점핑. 화이팅! 천천히, 쬐끔쬐끔, 아까 얘기되는 쬐끔쬐끔씩 하면 괜찮다고. 스파이크란 말이죠. 스파이크보다도 말이죠. 예. 네, 서브를 했을 때 리시브 하는 법을 알아야죠. 아, 리시브가 먼저 잡. 예. 리시브를 한다면 예. 스파이크니까. 자,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공이 있으면은 만약 예. 서브가 날아왔잖아요. 예. 이렇게 손모양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공을 이렇게. 저번부터 좋은 건 것 같아. 아까 넘었던 거 실수하면은.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꼭 하자. 진짜. 나 원래 뛰는 거 너무 싫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뛴다. 헤이지! 슈퍼 헤이지! 1라운드 지! 도전! 한지연! 한상규! 준비! 단단히 건넜습니다. 자, 이어서 한지연 선수. 자, 미치는 한인물이 얼짱한 스타. 한지연. 자, 긴 팔과 긴 다리를 이용해서 전진하고 있는 한지연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구간은 고속 슬라이딩 구간입니다. 자, 한상경 헛구 뚫렸습니다. 자, 한지연. 자, 돌고래 올라가고 있는 한지연. 자, 자세 잡았고요. 자, 긴 팔을 이용해서 노래 좋고 있는 한지연. 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아슬아슬아슬을 했습니다. 자, 한지연 올라섰고요. 자, 이어서 공생 5대로 활동 중인 한상경 고속 슬라이드 도전하겠습니다. 자, 한상경.
샥시 잡았어요. 한경 성공했습니다. 자, 한계 누나가 동생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터셉 퀴즈가 나옵니다. 터셉 퀴즈 50 더하기 2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전 슈퍼 바이킹 천국에 나서는 한지연 한상혁. 앞쪽에는 동생 한상혁, 뒤쪽에는 한지연 누나가 앉아있습니다. 제4구간 그룹 레이디 남은 시간 45초 출발했습니다. 자, 한지연 한상경. 자, 노래를 쫓고 있습니다. 선착장을 통해서 노래를 쫓고 있는 한상경 한지연. 자, 컷셈 퀴즈 정답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80D 승리입니다. 자, 다음은 마의 구간 미션 브릿지 구간입니다. 자, 한지연. 자, 끊어진 다리 연결. 자, 끊어진 다리 연결.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서 무너지고 맙니다! 한지연, 스파이크 때렸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서 무너지고 맙니다! 한지연, 스파이크 때렸어야 되는데 말이죠! 다리 연결한 데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아까 그 김현철 씨께서 저한테 리시브를 알려줬지 않습니까? 이번엔 제가 스파이크 기술을 또 배워왔습니다. 아, 네. 스파이크는 정확하게 어디다 꽂느냐,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네. 스파이크란 것은 이제 공이라고 다정했을 때, 네. 응? 떴다가, 네. 떴다가 내려오는 지점에, 괜찮아, 괜찮아. 화 안 났어? 어, 괜찮아. 화 안 났어? 어디가 있는 거야? 세계 정상에 오른 이들, 슈퍼바이킹 정상에 오르기가 이리도 힘들단 말입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이종격 투기 선수의 자존심을 걸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제 도전의 마지막 팀이죠. 다크호스 이종격 투기의 사나이 김민수 선수와 서둔 선수. 다른 건 괜찮은데 네. 산소 문제. 산소가 문제입니다. 아, 산소. 저희 더 같이 크게 좀 외쳐주세요. 참 없어 보인다. 크게 좀 외쳐주세요. 가 뭐예요? 그래도. 진짜로. 네. 좀 어울리는데. 덩치 이런 큰 분이 산수에 이러니까. 산수. 오랜만에 걸어봅니다. 두 번 최선을 다치가지고.